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강TV의 훈이강 토마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팬들을 위한 영상이죠. 땡큐 미찌 버전 댄스 프랙티스. 정말 귀여운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인형 옷을 입고 춤을 추더라고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깜찍했던 현장 속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갈 수 없죠. 렛츠 킥! 와. 이 부분 렉시가 잘하죠. 펭귄. 표정이 끼쌀만해. 이치는 귀여운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와우! 오빠. 역시 리치는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중독성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빵뜨기보다 요즘 며칠 지난 뒤에 더 뜨더라고요. 노래가. 그렇죠. 요즘 1등도 자주 하고. 네. 상당히 뿌듯합니다. 아... 인형 옷을 입고 하니까 와, 리치가 저는 이 정도로 귀여울 줄은 몰랐거든요. 귀여움 있지, 엄청... 매력 있지, 예쁨 있지, 다 있네요. 그래서 다 있지입니다. 아. 전 예지가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좀 예지는 파워풀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네. 또 이렇게 귀여운 옷을 입고 하니까 와, 이보다 더 귀여울 수가 없네요. 확실히 조금 어린 티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항상 약간 조금 성숙한 무대를 했다면 이거는 정말 나이에 맞는 아주 상큼한 귀여운 무대가 아니었나. 있지는 정말 어떤 컨셉을 하더라도 있지만의 색깔로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그런 그룹입니다. 그렇죠. IC 영상
영상들 제가 거의 다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달라달라는 전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했을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노래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무관수행 중이십니까? 묵수? 오늘 이거 보니까 진짜 이 곡이 그다음에 이 컨셉이 저는 이자들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노래나 이런 컨셉으로 좀 귀여운 컨셉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대에서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네. 무대에서도 이런 옷을 입고 무대를 하면 정말 그러니까요.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도 이 옷을 입고 춤을 추면 조금 귀여움이 나올까요?